기출 유형 문제 5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파일을 불러오시고요. 화면에 암호를 입력하는 대화 상자에 72$86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입력 시트는 여러분이 문제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에 입력은 주어진 데이터를 각각의 셀의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서식은 다섯 문항이죠. 첫 번째는 셀 스타일과 그 다음 행 높이, 글꼴에 대한 서식이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월과 일과 요일을 표시하는 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름을 정의하는 거, 테두리랑 대각선 모양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엑셀에 서식 시트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B2부터 I2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셀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강조색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가 18포인트입니다. 우리 홈에 가셔서요. 글꼴에서 글꼴 크기 선택하시고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클릭하시고 행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행무리 글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값을 35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두 번째 C4부터 C10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표시 형식에 월과 일을 표시하는 형식만 있나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월과 일, 네, 여기 있습니다. 3월 14라고 표시되어 있는 형식이 있죠.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월이 두 글자 mm, 그 다음 dd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에 가로 여시고요. 요일을 표시하기 위해서 AAA라고 넣으시면 돼요. 또한 슬래시를 따로 이렇게 큰 따옴표 묶지 않고요. 그냥 슬래시라고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mm/dd 가로 열고 AAA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D5부터 D8까지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9부터 D10,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1부터 E11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E5부터인가요? E5부터 E10까지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지점명이라고 입력합니다. 지점명 입력하고 엔터 누르십니다. 다섯 번째, B4부터 I11까지 선택하시고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요.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서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I11셀을 선택하고요. 대각선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방법은요. 우리 테두리 가셔서 다른 테두리 가신 다음에 대각선을 각각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조건부 서식입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시트에서요. 데이터 막대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연한 파란 데이터 막대와 아이콘 집합에 5방향 화살표 회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서식 시트에서요. G5부터 G10까지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 가셔서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연한 파랑 데이터 막대 선택합니다. 다음 I5부터 I10까지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아이콘 집합에 가셔서요. 5방향 되죠. 화살표를 선택하는데요. 회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색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서식 시트에서 조건부 서식까지 작업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다섯 문항이죠. 첫 번째 코드를 이용해서 매장을 표시하는데 네 번째 숫자가 1, 2, 3, 4, 5, 6까지 해당한 값에 따른 매장명을 표시할 거고요. 추주와 미드함수 사용합니다. 상품명과 표 1을 참조해서 분류를 계산하시오. VLOOKUP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은 계산식이 제공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 단가가 단가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면 비고에다가 평균 이상,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와 average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매장이 용인점이고 분류가 스포츠 의류인 거래량의 평균 거래량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average, if, 다음에 s가 붙어 있죠.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여서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엑셀 화면에 계산이란 시트를 클릭하고요. 첫 번째 매장을 표시하기 위해서 추주와 미드 함수가 필요합니다. 수식 탭에 가시면 찾기 참조 영역에 추주란 함수가 있고요. 미드 함수를 통해서 값의 추출할 값의 데이터 숫자 하나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미드, 그 다음 주문 코드에 가서요. 쉼표 네 번째에서 시작해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1의 값이요. 추출한 값이 1이라면 강남 1호점. 그 다음에 2라면 강남 2호점. 그 다음에 3이라면 강북 1호점. 그 다음에 4라면 강북 2호점. 5라면 일산점, 6이라면 용인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1호점, 2호점, 강북 1호점, 강북 2호점, 그 다음 일산점, 용인점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류입니다. 참조하는 표가 아래쪽에 표 1이 세로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요.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4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함수 찾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한 데이터의 기준은 상품명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오른쪽에 F4셀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나는 상품명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아래쪽에 표 1에 가서 찾겠습니다. 참조하는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에서 상품명을 찾고요. 두 번째가 단가고 세 번째 분류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분류에 각각의 상품명에 해당한 분류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매출액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직접 계산식을 입력할 때는 등호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단가 곱하기 가로 열고 단가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 할인율은 바로 왼쪽에 있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곱하기 거래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셀 클릭하셔서 셀 주소 지정하고 그 다음 연산자와 가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한 값을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4번은 이제 if와 average if를 이용해서 아니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비고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더 K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단가가 바로 G4셀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평균값보다 단가의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G4부터 G22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평균값을 구할 범위는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평균 이상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매장에 대한 평균 거래량인데요. 용인점이면서 스포츠 의류인 거래량의 평균입니다. 커서를 K24에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통계에 가시면 average if s라는 함수를 찾을 수가 있고요. 첫 번째 average r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평균값을 구할 범위입니다. 우리는 거래량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H4부터 H22까지 선택하고요. 두 번째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매장이 용인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해당한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매장의 범위는 우리 D4부터 D22 범위 지정하시고요. 조건을 용인점이라고 넣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류가요. 스포츠 의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에 찾을 조건의 범위 E4부터 E22까지 선택하시고요. 조건에다가 스포츠 의류라고 입력합니다. 이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거래량을 찾아가지고 평균을 구했더니 125입니다 라고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첫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고요. 목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를 정렬할 건데요. 첫 번째 수준에서는 사용자가 정렬 기준을 정할 거고요. 두 번째는 매출액을 가지고 내림차순합니다. 세 번째 고급 필터입니다. 분류에 여성이 포함되거나 거래량이 100 이상인 데이터를 찾도록 조건 입력하시고 모든 필드를 표시합니다. 4번은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인데요. 현재 가져올 데이터, 참조할 데이터 같은 시트에 K3셀부터 표시할 거고요. 행 레이블은 지점, 아마 이름, 교체하는 지점에 데이터는 매출액에 대한 합계가 구해져 있습니다. 작성한 피벗 테이블에 보통 17이라는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분석 1번 시트 클릭하셔서요. 먼저 데이터 유효성 검사 F4부터 F12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목록을 이용해서 범위를 K4부터 K12 영역의 데이터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두 번째 B3부터 I22까지 선택하시고요. 우리 데이터의 정렬에 가셔서 첫 번째 기준이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할 건데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정장, 두 번째 여성 캐주얼, 그 다음에 스포츠 의류라고 목록 항목을 작성하시고요. 추가 한번 누르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기준 추가하셔서 두 번째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세 번째 분석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고급 필터를 작성하시는데요. B25셀에다가 조건입니다. 분류에 가셔서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준 필드만 분류하고요. 거래량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다음 B25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별표 여성 별표 입력하시고요. 포함되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옆에다가 바로 입력하지 않고요. 행을 다르게 해서요.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거래량이 100 이상입니까? 라는 조건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B3부터 I2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전에 작성한 조건 B25부터 C27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우리는 B30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여성이라는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거나 여성이 아닌 데이터를 확인하면 거래량이 100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분석 3번 시트를 가지고 고급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B3부터 I2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K3셀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고요. 확인합니다.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먼저 매장을 행 레이블로 배치하면 강남 1호점부터 일산점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류가 이름 담당자 이름인 것 같죠? 담당자를 선택하셔서 열 레이블로 배치하시고요. 교체하는 값에다가는 매출액을 드래그하시면 합계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상태에서 우리는 피벗 스타일 보통 17이라는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보통에서 17번에 해당한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기타 작업 첫 번째 텍스트 파일입니다. 재고 현황 파일을 가져와서 세미콜론으로 분리된 데이터를 B3셀부터 표시하실 거고요. B5부터 E9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문구 새로운 막대형에 현재 작업하는 시트에다가 표시할 겁니다. 작성한 차트를 가지고 다섯 문항의 레이아웃과 제목, 그 다음에 꺾은 선형 바꾸시고 보조추, 그 다음에 레이블을 추가하시는 거, 차트 스타일, 그 다음에 세로 가축에 표시 단위 적용하시는 거, 그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오셔서 용지 방향부터 바닥을 삽입하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와서 데이터를 표시할 B3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시면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5의 모의고사 안에는 재고 현황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선택하고 가져오기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신 다음에 저희는 B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B3부터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입니다. P5부터요. E9까지 선택. 삽입에 가셔서 세로 막대형에 문근 세로 막대형 선택합니다. 작성된 차트를 B12셀에다가 먼저 이동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의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셔서요. I29셀까지 드래그합니다. 작성된 차트를 가지고 레이아웃을 바꾸고자 합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차트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3번을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에 가셔서요. 분기별 매출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붉은색 계열의 막대 여성 정장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표시 기능 꺾은 선형 네 번째 거 선택하고 확인. 다시 꺾은 선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 누릅니다. 여성 정장 꺾은 선형의 가장 큰 값은 마지막에 있는 4분기입니다. 선택하시고요.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합니다. 네 번째 차트 스타일입니다. 우리 디자인에 가셔서요. 차트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스타일 34라고 되어 있습니다. 34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다음은 세로 갑축에 대해서요.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선택하시고 표시 단위에 가셔서요. 100만을 선택한 다음에 닫기 누릅니다. 네, 그래서 차트에 대한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현재 작업하는 차트 시트에 대해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꾸겠습니다. 여백을 클릭하셔서요. 현재 제시가 되어 있는 왼쪽 오른쪽 1.8 여기에선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면 사용자 지정 여백에 가셔서요. 왼쪽 오른쪽 1.8 위쪽 아래쪽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 1, 아래쪽 1 수정합니다. 머리끌 바닥끌 0.5로 수정하시고요. 머리끌 바닥끌 0.5. 네, 그리고 나서요. 바닥끌을 삽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머리끌 바닥끌에 가셔서 바닥끌 편지 오른쪽 구역에 클릭하셔서 현재 날짜가 표시하고자 할 때는 위쪽에 아이콘 네 번째 날짜 삽입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바닥글을 삽입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5회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